정작이라고 그래서 뭐 그냥 뭐 이상한 정작도 물론 있겠지만은 전통을 이제 겸비해서 약간 이제 전통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창작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. 이 단창 문양을 하다 보면은 창작이라도 그 전통 문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이 다 조금씩이라도 가미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. 저는 그러니까 옛날 것만은 그 고집어진 아이예요. 21세기의 건물에는 21세기에 걸맞는 단청을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엉뚱한 뭐 그런 문양을 넣는 건 아니니까, 그렇게 창작을 새로운 것을 해놔야 또뭐 200년, 100년 후에는 좋은 또 작품이 남아있는 걸로 후세들이 또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요? 제 생각은 그래요. 사람마다 이제 그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은 이제 제 생각은 교수님 그 창작단청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?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그래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? 글쎄요, 뭐 저는 저희가 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한 단청은 아예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일을 안 하고, 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작품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